네, 코로나19 이후로 유통산업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각 유통기업들이 뭐 이커머스 위주로 지금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고, 코로나19 역풍으로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업계는 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통 그리고 화장품 업종에 대한 얘기를 직접 애널리스트와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유통 화장품 업종 안지영 애널리스트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FN 가이드에서 이름으로만 만나뵀었는데, 최근 이제 유통업계가 전통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채널로 또 빠르게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잖아요. 국내 유통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가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작년까지도 뭐 이제 비상장인 쿠팡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국내 유통업계에는 온라인 이제 그야말로 이제 큰 폭풍이 다가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겪게 되면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뭐 온오프라인에 이제 원래 오프라인을 고수했던 업체든 아니면 온라인 위주의 이제 업체들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특히 식품을 중심으로 뭐 온라인 배송, 그다음에 새벽 배송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새벽 배송 시장 같은 경우는 불과 2018년도에는 뭐 4천억 규모였고요. 2019년도에 이제 8천억이었다라면은 올해는 최소 1조 5천억 이상의 어떤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가 이미 좀이 시장을 키워가는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좀그 시기를 덧댕긴 건가요? 네, 마켓컬리라는 회사는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우리가 이제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라고 하는 전통적인 한국의 이제 유통업체들 역시도 이 마켓컬리나 이제 쿠팡을 중심으로 이제 온라인 새벽 배송이 올해 작년부터 이제 특히 올해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후발주자까지도 다 모두 다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뭐 이제 그런 트렌드를 굉장히 강하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데, 그 안에서 또 얼마나 치열한 경쟁들이 더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반면에 이제 면세점 업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개점 휴업 상태잖아요. 중추절과 뭐 추석 모멘텀이 뭐 사라졌다라고 올해는 좀볼수 있을 텐데, 면세점 업계는 3분기에도 눈물의 시간을 좀 보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면세점에 외국인 수요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 면세점은 대형 다이고라고 하는 이제 리셀러들 위주로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반기 대비 이제 하반기에 조금 이제 좀 다행스러운 점은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었던 대형 면세점들이 이제 그 임차료에 대해서 기존의 정액제에서 이제는 그 트래픽을 기준으로 하는 요율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적자가 극심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임차료에 대한 혜택을 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비용단에서는 이제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결국 탑라인 부분에서 외국인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연내에는 어려워 보이는 실정이라서 중추절 이슈가 이제 전년 대비로는 좀 없다 이렇게 하고 아쉬워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유통산업이라든지 뭐 면세 겸 면세점 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봤고요. 이제 직접 내놓으신 리포트로 종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면세점 얘기를 했으니까 LG 생활건강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면세점만 놓고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지금 뭐 사업 우위와 더불어서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투자 의견이신가요?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 웬만한 화장품 업체들은 다 이제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뭐 크게 두 자릿수의 역신장이 불가피했습니다. 뭐 LG 생활건강 역시도 이제 이 부분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LG 생활건강의 연결 실적 전체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뭐 그래도 전년 수준은 좀 유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화장품 부분에서의 이제 감액 부분을 흔히 말하는 이제 생활용품, 우리가 이제 손소독제,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도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 마스크를 많이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음료 사업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해지고 뭐 학생들도 학교 등교를 못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배달 서비스가 많이 이제 좀 확대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음료 부분도 음료도 이제 그 할인이 없이
예, 이제 고마진의 뭐 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나름대로 이제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 생활용품과 음료 부분에서 화장품의 이제 역신장 부분을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LG 생활 건강의 그 포트폴리오 경쟁력은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LG 생활 건강하면 또 후브랜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은 어때요? 네, 후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요. 2조 5천억의 이제 단일 브랜드의 매출을 보였고요. 이 부분은 전 세계 화장품들의 이제 글로벌 탑티어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거의 이제 뭐 상위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지금 가장 고성장하고 세계 2위 시장인 중국 내수에서도 후는 이제 대형 행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꾸준하게 뭐 럭셔리 기초 부분에서 5, 6위 정도를 이제 탑5 안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이제 중국 내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에서는 가장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는 광군절이라든가 얼마 전에 있던 6.18에서도 후의 인지도라든가 매출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생활 건강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저희가 먼저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코웨이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안정성과 해외 이커머스 쪽을 이제 긍정적으로 또 보시는 것 같던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뭐 향후 실적 안정성과 저희가 네. 모멘텀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코웨이라는 기업이 네. 작년 연말에 이제 넷마블이라고 하는 게임 업체가 대주주로 이제 그 M&A 딜이 맞아요. 이루어지면서 네. 올 초에 이제 완벽하게 넷마블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 코웨이는 그동안 이제 배당 모멘텀이 내수 종목에서는 가장 이제 좋은 회사였는데요. 이 넷마블이 그동안 코웨이가 이제 부채를 늘려가면서 배당을 이제 강화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당 성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좀 약간 관심에서 좀 멀어진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운이 좀 좋게도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필수품에 대한 생수에 대한 이제 니즈가 확대가 됐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도 미국의 아마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말레이시아 법인에서도 100만이 넘는 가구들이 뭐 외부 활동은 못하더라도 이 정수기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PMI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합병 이후에 이제 어떤 내부 효율화 작업에 네.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웨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국내외 800만의 가구 수입니다. 근데 이 중에 특히 이제 국내가 이제 거의 한 700만 좀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600만 중반 정도가 되는데 이 가구를 갖고 넷마블의 IT 기술이 이제 접목이 돼서 뭔가 내년이 되게 되면은 뭐 결합 요금 서비스라든가 뭐 상품의 어떤 IT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안정적이고 다만 최근에 좀 발목을 잡았던 거는 노사 간의 이제 갈등이 좀 길어져서 CX 닥터들에 대한 어떤 정규직 전환 문제가 좀 계속 화두였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8월 말에 이제 노사 양사 간의 이제 그 타결을 맞이하게 되면서 아마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용은 이번 9월부터 조금 반영은 되겠지만 또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동안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진행할 수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올해 대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긴 관점에서 보더라도 넷마블과 또 코웨이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8월 말에 코스맥스를 화장품 업종에서 탑픽으로 좀 꼽으셨더라고요. 어떤 모멘텀을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코스맥스 역시 지금은 이제 순수하게 화장품 업으로는 사실은 이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실점입니다. 근데 LG 생활건강과 좀 유사하지만 좀 다른 면인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손 소독제에 대한 이제 그 주문이 급증을 했었고요. 코스맥스가 2019년도에 손 소독제 관련된 매출액이 10억 원에 불과했다면 올해 1분기에만 140억 원, 상반기에만 450억 원, 그리고 연간으로 이제 700억에서 8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은 미국 법인에서의 이제 생산량 확대입니다. 이제 2분기에 미국이란 나라가 코로나19가 이제 되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위험이 또 되게 절정에 다다랐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이런 알코올 제품에 대해서 FDA 승인이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좀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수입을 늘렸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안정화되면서 하반기에는 미국 내수에서의 생산을 강화하고 다시 그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수입했던 업체들은 수출했던 업체들은 그 수요가 상반기 대비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이제 대응하면서 코스맥스가 미국에 있는 공장 이제 미국의 공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 공장 모두 다 이제 이 손소독제 생산에 대해서 이제 활용도를 높이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타 제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요. 그래서 손소독제 매출액이 단순하게 2019년 10억, 2020년에 뭐 700억에서 800억, 그다음에 내년에는 1000억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마진율도 수익성도 기존의 화장품 대비했을 때 뭐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화장품 회사지만 화장품이 어려운 시기에 방어력을 나타내고 있는 모멘텀 측면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또 잘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모멘텀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얘기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네. 오늘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유통화장품업종의 안지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